마지막에 마지막에 와서 이득으로 나왔어. 세상. 진짜 이 게임 안 어려워서 금방 깰 텐데. 으악. 너무 좁아 여보. 심지어 너무 좁아서 2단 점프 해야 돼. 피하려면. 그래서 한번 잘못 선택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. 밭. 아 근데 여보. 왜요? 지금 떠 있는 것 같은데 아래 레이저가. 네, 이름 못 뜨겠어요. 왜요? 헷갈리라고. 시발. 3군요. 보십시오. 아, 미국선 개쩌는데 죽었네. 아 근데 이거 세로가 묘히 큰데 원작보다 피하기 힘들어요. 네. 이거 크죠? 큰 거 맞죠 이거? 게다가 더 좁게 해놨어요. 더 좁아요 그 세로가. 개세리군요. 이거 원작 패턴에 4개 더 늘렸어요. 29연말에 어쩐지 패턴이 안 끝났더라. 근데 지금 중군 잘 안되는 것 같은데. 잘 빼든 잘 빼고 패턴 부피하거든요. 와 진짜 빨라. 그리고 커. 세로가 커. 세로가 솔직히 여기가 마패보다 어렵다. 이거 이거 인정. 아 다 피했는데. 저 막타죠? 네 막타. 이야, 압돌당해. 너무 패턴이 길어. 그래, 또 30은 아니에요. 29야, 29! 30대 아니야! 맞죠? 아니, 지금 39,900원을, 900원을 넣고 3만원 아니로 하는 거 똑같거든요, 지금. 와, 이거 엄청나게 나왔다, 진짜. 기절죠, 이거. 인정? 진짜 내 대가리 왜 떨어진대 저거 대체. 왜 떨어지는데요. 떨어진 이유가 뭐야 저거 대체. 내 머리 대체 무슨 죄인데. 아 근데 렉이 개좁아. 레이저가 진짜 좁아요 이거. 원작은 널널한데. 와, 진짜요. 왜요? 이 특유의 그 폭발물 그거 있잖아요. 커다 터지는 거. 네. 그 족같은 판이 구현했군요. 그래도 키드니까. 키드는 뭐 만능이지. 아 슬라이딩 필요해. 슬라이딩. 아 이게 존나 답답해. 진짜 슬링이 없어. 넣어주면 안 돼요? 구현을 못해요. 어떻게든 해봐. 아 뭐 땅키 써도 되니까 제발. 아 이게 전 이 레이저 몇 칸씩에서 피하거든요 원작에서. 근데 여기서 힘드네 그게.
이거요? 배포를 안 했어. 배포되면 여러분 얼른 해보세요. 이제. 그리고 어서 이 다크 소울 2에 2인가? 하여튼 여기 보세요. 혹시 이거 이 화면 볼 수 있다면 이거 저가 하여튼 맞고. 존나 길어. 이거 언제 끝나는지. 40초야 40초. 존나 길어. 오 깜놀했어요 저 진짜. 아 씨발. 아 함정. 아 놀랐잖아요. 친구는 아이오네이니까 뭐 한 번씩 다들 해보세요. 이제 각기입니다. 각기 재밌어요. 예 쉽죠 이거. 쉽다? 쉽냐고요? 이게 236 됐어. 이 게임에 내 인생이 지금 22초 날라가. 22분. 세상에. 그리고 이 게임의 제작자분은 짐서이고 이분은 크리에이터라고 안 썼네요. 그리고 스필땡스 나 이방님 제발계란님 이천사님 구스타브님 오 역시 라코님 루카여보. 그리고 이분은 그 주문은 아이오드입니까? 라는 게임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네요. 인정? 인정.